우리 지난 시간에 논어 학이편 제1장 그 전체적인 설명만 드렸죠. 전체적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공자의 말서 그리고 이리관지라는 관점에서 항상 그 편의 첫 번째 장하고 끝장 그다음에 전체 책을 놓고 볼 때 맨 앞과 맨 뒤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이리관지의 이치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내용이 뭐냐면은 공자의 말씀은 스스로가 뭐라고 했지? 나는 수리부작이라 그랬죠. 나는 천술만 하지 창작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나는 내가 못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가 많이 할 수 있다? 군주만이, 그죠? 왕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고쳐서 새로 만든다.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부 다가 그 최고 통치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한 일을 잘 풀어서, 그죠? 잘 서술해서 쓸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두루두루 들어갑니다. 논어의 수리편이라 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죠. 그래서 이 공자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어디에서 근원하는가를 살펴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알려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서경하고 주역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서경, 주역, 그 다음에 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 서역, 삼경이 전제되지 아니하면은 유학의 도맥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원래 지금 논어를 새로 쓰면서 그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여유로울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서, 이 처음에 학의시습지면 불력 열호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부지불원이면 불력 군자호화라고 하는 내용까지의 그 의미가 바로 상서 열명편, 열명하편에 담겨있는 내용인데요. 열이라고 할 때 기쁠열자 열이죠. 저 열은 누구냐면 바로 부열입니다. 자, 부열 그러면은 천자문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열. 저 고종 무정임금이 발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암의 그 판축공사장에서 자 발탁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그 아마 임금을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열이라고 나중에 붙인 것 같아요. 이름이 다 이름인지 잔지 뭔지는 모르겠다만 잔은 더더욱 참 아니고 별칭에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4장에 보면은 유학은 오직 배움은 손지요 그랬지 자기 뜻을 공순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뜻을 내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공순히 함이고 공순히 하여서 무시민이라 공순히 하면서 그 다음에 때로 민첩하게 힘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때라라고 하는 것은 시중이죠. 그 때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될 때라 그러면은 아주 민첩하게 힘쓰고 그래서 걸수 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침내 내 수신의 도죠. 몸을 닦은 것이 닦음이 내래 하면 이에 이른다면은 윤회우자하고 진실로 이것이 품어지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운 거 군자의 그 뜻이 잘 품어져서 도저구 걸궁이니라 그래서 그 도가 그 몸에 점차 더욱 쌓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이 뭐라 날 알아주지 아니해도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5장에 보면은 효라고 했죠.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하고 통하냐면 나중에 얘기해서는 이걸 교학상장이라 그랬었는데 교라고 하는 것인데요. 효는 학반이니 그랬죠. 배움의 반이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가르친다라고는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칠까가 아니라 내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려니 학이라는 게 대체 뭔가 더군다나 뜻글자이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찾아가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일정 정도 공부한 그 바탕 위에 또 남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유효는 학반이니 그랬죠. 배움의 반절이라. 그죠? 그만큼 같이 배운다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에 나오는 교학상장 서로를
기른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반인이 염종시에, 그죠? 우리가 항상 마치고 시작함을 생각함에 전우학이면, 그죠? 배움에서, 그죠? 배움을 법도로 삼아야 하니, 권덕수. 그렇게 되면 그 덕을 닦음이 망각하리라. 덕이 닦여지는 줄도 모르고, 오늘 봤더니 덕이 닦여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망각한다라는 말이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느끼는 걸 잊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새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덕이 닦여지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이편의 맨 첫 장의 내용은 바로 부열이 고종임금에게 그 다음에 이 편 그 말에서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책들이 아니 그 편들이 쭉 공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공자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바로 뭐냐, 요순과 하은주 3대 그 3, 그죠? 삼왕의 그러한 그 도덕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오늘은 학이편의 주석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앞으로 잘한다, 못한다는 반드시 어디에서 온다? 그 주석을 잘 읽을 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경문들은 그래도 남들이 이리저리 해서 뭐 대략적으로 그냥 아물라무라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은 주석을 읽을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서삼경에 두루 통하지 않냐면 거의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0쪽 한번 볼까요? 40쪽에 보면은 거기 해설 가운데 해설 밑에 보면 인부지보론이면 40쪽이 아니구나. 처음에 학이 1절부터 해서 쭉 했었죠. 38쪽에 학이 시습지만 불력 열호화에 대한 주석입니다. 자, 이거는 그 논어 집주해서 주자의 주석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명나라 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성리학자들 주석들을 쭉 붙였기 때문에 자, 정자가 주자보다도 앞선 선생이기는 하지만은 주자 거가 먼저 나오는 거죠. 자, 학지위원은 배운다고 하는 말은, 그죠? 학의 말대문, 이렇게 되니까, 그죠? 학의 말대문, 학이라고 하는, 보고 말하는 것은 효야라. 효, 그러면은 본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효야라 그러면은 그 전에 본받는다, 본받을 효라 이렇게 외웠지만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죠? 요거였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효였죠? 그죠? 효,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받을 효자죠? 효자? 그래서 이 효인데, 우리가 이 효자인데 또, 효는 또 사귄다라는 말이 있죠? 글자 자체가 사귈 예자죠? 사귀고서 만물을 낳았더니 만물도 음양이 서로 사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받을 효자라고 하는 거, 서로 사귄다라고 할 때는 여기 또 여선육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선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한자를 이해하는데 주역의 부호를 모르면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알아야 된다? 술이죠. 수의 이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수. 수. 수라고 할 때 육 그러면 뭐예요? 육 하면은 요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음양지 학이라 그래서 구륙지 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구륙의 학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데 요 나중에 좀 되면은 전체적으로 손오첩 팔계방에도 설명드릴게요. 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극기에서 쓰지만은 하늘궤가 되고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궤가 되죠. 그래서 건곤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데 글씨가 없었던 시절에는 뭐부터 만들었었겠어요? 글자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부호, 음양의 부호 내지는 또 뭐예요? 도형으로 만들죠. 하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저 광대무변한 하늘을 무슨 수로 표현해요? 사람들이 볼 때 까마득하고 그냥 한없는 허공이고 뭔가 푸르고 늘 바뀌고 하는데 이거를 표현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뭘 간결하게 우리가 요약한다. 요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떴 아침에 보면 하늘에는 늘 비슷한 게 뭐냐? 해가 뜨고 지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달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별들은 이제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나 관찰하고, 이제 두루 알게끔 설명을 해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래서 해가 떠서 우리가 볼 때는 왼쪽에서 떠서 이렇게 해가 남중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 저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시 달이 뜨죠.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되고, 그럼 보름달일 경우에 동쪽에 쓰고 나중에 점차 늦게 뜨는데요. 자, 보름달은 어쨌든 동쪽에서 뜹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요 사이에, 잠자는 이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해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뜨지 않죠. 똑같이 이렇게 뜹니다. 똑같이 다시 동쪽에 뜨고 이렇게 가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해가 뜨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뭐 땅 밑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밑으로 이렇게 돌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천도의 운행, 하늘의 운행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늘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다? 둥글게 나타났다, 동그라미로 나타났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야 설명을 그럴듯하게 쟤는 하지만은, 자, 남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젊은이들은 님이 없으면 그럴 텐데, 그죠? 그런 소리가 이제, 저 해님이 없죠. 님도 무슨 님이에요? 해님이죠. 해님과 달님이 없으면 우리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 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둥글게 둥글게 돌잖아요. 그죠? 둥글게 둥글게 돌면서 고루고루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주죠. 에이, 저놈은 못됐다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안 주나요? 없습니다. 두루 공평하게 다 줍니다. 공평이다 이런 말들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뜻글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 요렇게 되죠. 그래서 하늘은 둥글다라고 표현했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 원리가 나옵니다. 공자가 주역에 뭐냐면은 천도의 이치에 대해서, 주역에 저 삼천양지라. 삼천양지. 하늘은 셋하고 땅은 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주역에 여러 가지 만물지수가 나오는데, 만물지수 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천양지법이라는데, 삼 그러면은, 왜 이거 안 쓰고 이거 써요? 왜요? 참여할다라고 할 때 참여할 참자입니다. 그죠? 참여한다라고 하면 작은 것들이 서로가 다 모여가지고, 그죠? 참여해서 뭔가 예쁘게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옥해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쪼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가공하는 사람들 다 따로 있듯이. 삼미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십이 안 하는데 없죠. 하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죠. 그래서 하느님 그러죠. 자,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뭐 기독교에서 하나님 그러서 유별나게 하는데, 실은 하느님이죠. 하늘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님은, 하늘은 만물을 주관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생물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게 실은 하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이 모든 데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자, 둥글둥글, 둥글둥글 전체를 다 돌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참이라 표현했고, 수로 표현하자면 가장 기초적인 수. 하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양기운이 땅 속으로 이렇게 내려줘서 모든 것이 양기운이 땅과 닿아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 열어준다. 그죠? 열어준다라고 하는 싹 틔운다. 열어준다. 그래서 열어가지고 싹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서 다 뭐 한다? 열매 맺게 한다. 우리말에 있는 그 열이라고 하는 말과 한자에 있는 열, 십하고 같은 다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열매 맺게 하는 하늘인데, 이걸 왜 삼으로 표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만물이 있죠. 그래, 천지인 삼재에 맞으면 으뜸가는 하늘이라, 그럼 일만 해야 되는데, 삼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 숫자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걸 일로 표현했죠.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태면은 2가 되고, 하나를 더 보태면 3이 되고 해서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의 이치가 이전하면 두루두루 땅에, 거기서 상에 사방 팔방이 생겨나죠. 자, 그러면서 사방 팔방이 항상 뭐예요? 저 위에 하늘과 땅이 서로 간에 사귀면서 또 만물을 낳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라고 하는 글자가 되죠. 그 가운데 수는 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하늘이 있고, 그죠? 이 땅에 있는 저 하늘 밑에 있는 바로 땅에서 만물이 생하는 이치까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수로 표현할 때, 자, 지름이 1 그러면 둘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파이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3.14. 그리고 우리는 술은 항상 뭐냐면 성술을 기본으로 하죠. 우술이 있는 거는 뒤에는 다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술을 기반으로 해서 3이라 표현했고, 3은 모든 데에 그래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엔 양보와 음보로 표현했죠. 하늘은 만물을 덮고 땅은 그 다음에 하늘이 베풀어주는 양기운에서 땅의 문을 열고 만물을 싹 틔우는 거죠. 그래서 땅은 두터우니까 두 개로 이렇게 표현했고, 때가 되면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뚫을 권자죠. 그리고 다시 양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만물이 싹 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토죠. 그 일정 정도는 또 배태하고 있어야 되니까 바로 입겠냐를 여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다 그러면은 천진 삼재 으뜸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계속 넘어가는 것. 그래서 삼이 되니까, 자,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삼, 바로 둘레가 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 하나는 뭘로 나타내냐면 숫자 3으로 나타내죠. 3으로 내가 3 더하기 3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9가 되죠. 아, 이게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은 이렇게 되죠. 땅은 이렇게 해서 다 하늘이 되면서 방정하다 그랬습니다. 방정하다는 말은 이제 이해하시나요? 방정이 뭐라고요? 땅은 얘 원래 의미가 뭐라고죠? 응? 뭐라고요? 떼베. 어. 제가 왜 그걸 영어로 알아듣는지 몰라. 떼베가 되죠. 방, 떼베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 강에 저쪽 건너가거나 거슬러 올라가거나 할 때, 옛날에는 지금 정식으로 처음에는 중국 같은 데는 뭐가 많아요? 대나무 되게 많잖아요. 대나무 엮으면 되죠. 뭐 나무 자를 것도 다른 거 이렇게 할 필요, 대나무 자르거나 아니면 이제 통나무들 잘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물결 따라 가거나 노저어서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떼베란 뜻이 되고, 떼베는 뭐예요? 물결 따라서. 다시 말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따라서? 물이라고 하는 하늘의 은하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을 따라서, 하늘에 바로 뭐냐면 음양의 기운, 따뜻하냐 더우냐 추우냐에 따라서 땅에서도 만물이 생장수장하죠. 그래서 땅을 뭐라고 하냐, 네모나다, 우리가 나중에 네모나다 하고 방정하다 하고 이거를 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네모난 건 네모난 것밖에 몰라요. 네모나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네모에다 뒤에다가 뭐라고 붙은가요? 네모 반듯하다. 아, 저 사람 참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방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듯하다. 누가 반듯해요? 최고로 반듯한 게 땅. 하늘 그대로 기운을 따라서 생장수장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서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래서 하늘은, 땅은 반듯하다라고 표현했고, 이것도 둘레를 보면 얼마예요? 둘레는 얘는 사죠. 이를 기본. 근데 사는 소수,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둘로 되죠. 그래서 땅은 이렇게 해서 2로 나타내고, 자, 땅께는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그래서 둘, 둘, 둘 하면 뭐예요? 땅은 6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9와 6의 위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놈들은, 재밌는 얘기도 해줘야죠. 옛날에 혹시, 아, 술들 잘 안 마시면 잘 모르죠. 옛날에 맥주에 빨간 딱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혹시 있었던 거 봤나요? 사람들이 69, 96은 참 하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 이해들을 하는데, 그죠? 그 69술인가 96술인가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 나온 거 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소주만 마셔서 모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묘한, 이거 뭐라 그러죠? 묘한, 음란한 말로. 69라고 뭐라고 하죠. 제가 그런 말을 잘 모르니까, 맞아요. 69라고 뭐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주역에서 쓰인 그 말이에요. 그죠? 주역에서 쓰인 말이 되고, 이건 양이 되고, 양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 이건 바로 음을 대표하는. 그래서 주역에서 양괘는 전부 다가 양이면은 구, 초구 같은 경우는 초구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초요는 구다 그러면 양요다. 만약에 초육이라 그랬으면은 뭐가 돼요? 첫 효가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이, 육이 그러면 두 번째 효가 양이다. 두 번째 효가 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치들이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거기 지금 뭐라 그랬나요? 그 주석에 효야라라고 할 때 그냥 옛날처럼 공부하듯이 옛날에 이때 학기연야는 본받음이라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배움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본받은 것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지자연의 이치라. 그죠? 여기까지가 이게 딱 머리 읽으면서 동시에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에이, 선생님 이제 글자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항상 유학의 도우라고 하는 건 농경문화는 유목문화하고 또 다르다.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농경문화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죠. 농사를 지으면서 저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뭐예요? 집단의 협동, 화합,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시 여기고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건 나 혼자만 잘나면 되죠. 내가 좀 용맹하고 씩씩해서 내 말들 뭐 나 내 뭐 소떼들 양떼들 잘 먹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내 거 뺏으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싸워가지고 이기면 됩니다. 거기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해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능력보다 항상 뭐예요? 화합, 그죠? 항시 함께하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는 두 가지가 짬뽕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이렇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어디 쪽으로 서구 쪽으로 경도가 돼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무지무지 불쌍해졌어요. 그죠? 뭔가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혼자만 잘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데 이렇게 하나 글자 딱 보면서도 이제 옛날에 본받을 효로 해서 음하고 훈하고 외운 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개선하여 본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인성이 다 선하다 무슨 소리예요? 역시 주역에 보면 그래서 이름 일량지위 도요 한번 양하고 그죠? 한번 음하면은 한번 음하고 일름 일량지위 이것이 바로 도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이 천도가 생긴 거죠. 그 천도를 따라서 그래서 그 일름 일량지위 도요 그걸 계지자 선 그것을 이어받은 것을 선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라고 성이고 그 다음에 성지자 이루어진 것이 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주자의 이 말이 주자가 똑똑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공자가 이름 일량지위 도요. 그죠? 이름 일량지위 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것만 잘 해나가면은 그 다음에 쉬워집니다. 지위 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받은 것. 계지자. 계지자 선이요. 선냐라 그랬죠? 도이고, 계지자 선냐요. 그 다음에 성지자.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뭐냐? 인성이라. 사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다 그대로 이 도를 이어받은 거니까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선이죠. 순자가 얘기하는 성악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자가 얘기했던 성선과 성악을, 순자의 성악을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자가 얘기한 것은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되고 맹자가 표현한 성선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그죠? 공자가 그 주역에서 정리했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만물은 다 하늘에 있는 그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돼요?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내가 태어나는 환경이나 뭐 등등등등에 의해서 때로는 불선하고 심해지면 악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걸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두 개 같은 동선화에다 딱 놓고 또 순자 또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성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뭘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태생 자체가 전혀 달라요. 자, 우리는 성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그 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나쁜 물이 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바로 교학상 이거예요.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 성인들이 다스르던 시대는 전부 뭐가 있었다? 학교 제도가 있었죠. 애초에 성인 시대가 딱 정립이 되면서 학교 제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순전편에서도 보면은 특히도 자 학교 가운데서도 또 누구냐?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천하를 다스려야 될 높은 관직에 오를 애들은 그죠? 그 장자들은 뭐를 가르치냐면 또 전학이라 그래 음악을 가르치죠.
음악, 악만이 사람의 성장을 매우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육부 장관회의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 음악 장관, 음악부 장관. 그 옛날에는 전악이라 그랬죠. 이른바 전악부 장관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통치의 방법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것까지를 보셔야 되는데들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쭉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류선진안이 선한데, 그런데 깨달음에는 먼저 깨닫는 자가 있고 뒤에 깨닫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 선후가 있으니 각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학자가 나오죠. 배울 학자. 그래서 선각자, 후각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누구냐면은 맹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여 선각자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후지자, 후각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섰노라라고 한 겁니다. 이거 말 하나하나가 주자가 잘 썼다라고 하니까 주자가 앞서가신 그저 이 성현들의 말씀을 잘 조합해서 정리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후각자는 필요 선각지 소이라야. 그래서 후각자는 반드시 선각자가 한 발을 본받아야 내 가이, 그 다음에 명선이, 그 다음에 복기 초야라 라고 해서 회복한다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가이 선을 밝혀서 써 이로써 그래서 뭐 했다 복기 초, 그 처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처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인 성품이죠. 선한 성품을 회복해야 하느니라. 습이라고 하는 것은 조, 그 다음에 뭐라고 읽어요? 삭비라 그랬죠. 삭비. 수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수. 천자문에 수 나오던가요? 수가 나와요. 나와요. 외우시는데 수가 어디서 나온 글자라 그랬죠? 그러면 천자문에 제가 배틀 앞에 앉아 있는 여자 모습을 한산 모시 박물관에 그 있는 그 그림 하나를 딱 따다 놨는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오랫동안 쓴 글자일수록 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아셔야 돼요. 글자 기본적으로 생활 문화에서 나온 것이 되고, 하늘이다 저런 것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할 때 발음이 몇 개 몇 개죠? 뭐죠? 샘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서처럼 지금 자주 삭, 그 다음에 촘촘할 촉. 이게 왜 나오냐 이 소리예요. 막 희한한 방식으로 자, 잘 보면 그 배틀 그림을 나중에 천자문 책 찾아서 보세요. 배틀 그림 보면 앞에 이게 뭐 잉하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매어 쭉 해서 내가 배틀 요렇게 이제 시줄 날줄 요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밑에 보면은 발로 저기 연결해가지고 옛날 할머니 여자들이 바로 뭐냐면 왼쪽 발에다가 여기 뱃자려면 신발 신어요. 거기다가 여기 잉하줄 착착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여기 탁 내리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탁 치면 내려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여기 앉아있거든요. 이게 바로 배틀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자의 모습에다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잉하 때 배틀 날줄 시줄에서 시줄 하나 탁 뿌리면 밑으로 쫙 딱 내리는,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명칭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도 없이 해야 되죠. 요 해야 그 다음에 옷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샘 숫자 많이 한다, 샌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해야 한 필 정도 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도 없이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촘촘하다, 느슨하다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촘촘하다라고는 촘촘할 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은 죽었다 깨도 안 잊어버려요. 허신은 저것을 여자의 머리를 허신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설문회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제가 그래 아니까. 설문회장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 설문회장. 이 남자들이 도대체가 생활을 알아. 이거 여자들 그 남자들이 남자건 여자건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 옛날 여자들 이렇게 머리를 높이 올려갖고 그 뭐 보다 딱 해서
돈 되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가지고 팍팍 또 우겨요. 알았어요. 다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도. 아니 지금은 많이 퍼졌나요 이제? 제 얘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거 생활문화 속에서 글자들이 다 투영이 되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관찰했겠습니까? 가장 간결하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삭 비 그랬습니다. 새가 뭐냐 자주자주 날갯짓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연습할 습 뭐 그다음에 도약할 약 그죠? 약도 다 여기서 나온 거라 그랬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상하는 것이죠. 사람의 공부 단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그 서당이나 이런 데 문 중에 삭비문이라고 이렇게 붙인 데가 있어요. 저 지방에 가보면은. 자, 그 삭비하니 학지불리오 배움이라라고 하는 거 그칠 이 그랬죠.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요렇게 쓰고 여기서는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쓴다고 하지만은 인쇄체로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읽고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워야죠. 그래서 이거는 인쇄체로 쓰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래, 앞에는 우리가 몸기 이미 그 다음에 4월에 4 뱀사는 얘예요. 뱀사는 얘가 되고 4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양기운이 가득 찬 요 달이죠. 건월이 되고 건월이 되고 건월을 자 양기운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자 땅 속에까지도 양기운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럼 땅 속에 사는 그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돼 있는 애 길쭉한 거 뱀이죠. 그래서 뱀사 갖다 붙인 거예요. 뱀사라고 하는데 용케도 공교롭게도 얘가 발음이 얘하고 같죠. 4월은 4월이라 자축인묘 진사오미에서 사자잖아요. 그죠? 그래 4월은 4월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또 같아가지고 뱀에다 뱀띠 갖다 붙인 거죠. 땅속에 양기운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남자들 참 양기 되게 좋아하죠. 그죠? 홍콩 뒷골목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한국 관광객들 남자들 왔다면 아이 뱀 장사들이 쫙 들어서 가지고 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몰라요? 제가 그런 건 잘 주워 들었는데 말 그 요즘은 어떠는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없어졌죠. 용문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용문? 예. 우리나라 용문? 뱀장시들 예. 거기 가봤는데 거기 참 있더라. 상꾼들이 있고 그쵸. 뱀 얘기까지 나온다 이제 불리 그래서 그 그칠 이자의 이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조삭비하라 그치지 말고 마치 누구처럼 해야 된다? 새가 자주자주 그 다음에 날개 친다라고 자주자주 난다라고 원래 날개 친다라는 의미에서는 봐야 되겠죠. 날개 치는 것과 아까 그리고 계속 날려면은 그 이거를 날개를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되거죠. 그래서 새가 자꾸 날갯짓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날갯짓 하는 것과 같음이라. 그 다음에 학이 시습지에 그 열자라고 하는 것은 기쁜 뜻이니 이거는 지난번에 달랠새 벗길탈 또 뭐예요? 머물새 기쁠열 설명 다 드렸죠. 자 그 희야 기쁜 뜻이라 기학이 우시 시습지면 이미 배우고도 또한 때때로 익힌다면 이라고 하니까 요새는 때때로 익힌다면 해서 학교 가서 영어 배우고 학원 가서 영어 배웠으면 집에서 또 공부해야지 이렇게만 되죠. 이거 그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뭐 하라는 소리예요? 아까 사람의 행실이죠. 바로 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걸 실천하라 라는 뜻입니다. 때 맞춰서 실천하라. 익힌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시킨다. 실습한다. 연습 실습이라 그랬죠. 연습 실습은 그냥 내가 그냥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한다 라는 뜻이라 거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습한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연습 단계에서만 끝이고 말아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행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시시습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소학자 숙이 중심 희열하여 그래서 배우는 자가 숙 잘 익어가지고 잘 익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바로 기쁘고 기뻐서 마음 안이 기쁘고 기뻐서 기심이 그 마음이 자불릉 이의라
스스로가 능히 그치지 못하느니라. 몸에 딱 배워가지고 딱 누가 오면은 인사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몸에,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예절이 몸에 딱 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익히면은 누가 봐도 참 사람들 기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용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익혀온 거. 익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익힐 거, 여기서는 익힐 습이 되고 또 익힌다라고 하면 온고지 시인에서 뒤에서 나올 텐데 요 익히론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익힐 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습자는 실천한다라는 뜻이 되고, 온고이 지신에서 온고라고 하는 것은 그 옛것이 왜 그러한지, 그냥 이걸 사람들이 옛고로만 해석하죠. 요거로만 해석해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 몰라요.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배웠어요. 그러고 말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머리는 뒀다 뭐 하려고.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키론자는 따뜻해지는 거죠. 그릇 속에서 물이. 그죠? 따뜻해지는 거니까 따뜻해야 소화가 잘 되죠. 다시 말해서 그 옛것을 바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 것이 돼서 완전히 체득이 되죠. 체득이 되면 딱 모습 문제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다.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 공부하고 그냥 박사까지 되더라도 뭐예요? 그 공부가 체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지멋대로 해석이잖아. 그냥 훨씬 더 체득이 안 돼서 그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풀 이름이 뭐 들어가는 거다, 풀초가 들어가면 그거 딱 볼 줄 알아야 되죠. 숫자에도 왜 여자가 들어가 있는지, 또 뭐 여자의 위쪽에 있다고 또 뭐 쪽두리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칠복자는 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른바 관찰하는 능력이 체득이 돼야 돼요. 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한테 지금 우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무조건 외우죠. 암기하라. 그 시험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네, 깨끗하게 버려요.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뭐냐. 내가 이해도 못하는데 그 무슨 수로 기억하나요? 그래서 항상 실질적으로 체득 해보는 거죠. 먹어보도 보고. 옛날 그 우리 그 본초 강목 같은 거 이거 쓴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의보감 쓴 사람들, 그죠? 뭐 하든가요? 약초? 다 먹어봐요. 다 먹어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체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정자액이 습이라라고 하는 중습냐니. 그래서 거듭 익힘이니 시, 그 다음에 부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붙자. 시, 부, 사역하여. 그래서 때 맞춰서, 때때로, 그죠? 때 맞춰서 다시 그것을 사역, 생각해서 이을 역자 풀어나가서 협읍, 중즉 열려라.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대 협읍이다 그러면은 무저질 협, 무저질 흡, 무졌다 라는 말 뭔지 아시나요? 무뎌졌다. 제가 그럴까봐. 물해졌다. 물해졌다. 무라는 말로 썼어요. 무졌다라고. 물에 푹 젖어가지고. 그죠? 물에 푹 젖어. 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치. 얼른 그 글자로 보더라도 얼른 거기서 힌트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체득이 아직 안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속에서. 그래서 이게 딱 무졌게 되면은 협 그러면은 양쪽 팔 쫙 해서 들어가고 나중에 물하고 같이 다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죠. 무졌게 되면은 열려라. 바로 기쁨이라. 공부하는 기쁨인지 여기서 나오죠. 이 정도가 되면은. 학자 장이 행지야에 장차 행함에. 실제적으로 배웠다 그럼 배운 자가 이제 우리가 학자 그러면은 자 얼마나 요즘 예쁜들은 스스로를 낮췄는지. 내가 교수라, 내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해요? 나 학자라 그러죠. 요새 학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스스로 저 학자입니다 안 하고 전부 다 뭐래요? 나 교수예요. 교수. 가르침을 주는 사람. 이게 조선시대 때 뭐 정 매품인가 벼슬 중에 하나인데 제 학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학자는 대단히 겸손한 말이죠. 나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다. 아까 학은 뭐라 그랬어요? 효는 학반이라, 그죠? 교학상장이라 했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데 요즘에는 낮출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저 배우는 사람이.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죽었다. 남자가 죽었는데 별로 벼슬 자리가 없었으면 뭐라고 쓰던가요? 관뚜껑에다가
학생 부군신이 이렇게 됐죠. 평생 살면서 그냥 배우다가 죽었다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습지즈, 그래서 때로 익힌다면 때로 실천한다면 소학자, 배운 것이 제 알아. 때로 실천해서 내 몸에 체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열이라 그래서 기뻐함이라. 그 다음에 사량좌가 쓴 것부터 보면 시습자는, 시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불습이니 때가 없이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음이 없으니, 그저 때로 무자를 맨 나중에 해석하세요. 때로 시불습, 때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으니 항상 내가 움직여서 행할 때는 다 뭐예요? 실천하는 것이죠. 그 때로 익히지 아니함이 없고 때로 그걸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그 보면은 향당편에 보면은 논어 향당 뒤에 보면 향당편 있죠. 향당편에 보면 공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어가 있죠. 심지어 무슨 모양까지? 잠자는 모양까지. 뭐 술 마시는 건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죠? 술 드시고 나서의 그 행실하며 그 다음에 잠자는 모습까지, 그게 뭐냐면은 때로 그것을 실천하지 없더라. 몸에 딱 체득이 돼서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야 선생님이야 이렇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여신은, 그래서 이를테면 앉는데 시동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좌시습냐요. 앉음에 시동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 제가 여기다 안 써놨나, 아, 그 뒤에 써놨나요? 얘기 공례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얘기 공례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시동. 자, 이거 주검시라고 보는 사람들은 뭔 시동? 뭔 죽은 나이? 이렇게 주검시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공부를 잘못 배워서 생긴 폐단입니다. 이거 나이 들어서 고치기 힘들어요. 다 맨날 볼 때마다 뭐로밖에 안 보인다? 주검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글자는 원래 무슨 뜻이라? 주검이 아니라 원래 주장할 시죠? 주장하다, 뭐길래 얘가 주장하다예요? 주장하다 이것은 집이죠? 자, 집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르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죽는 곳이 여기죠? 거기서 또 살죠. 여기서 이 글자, 아, 이 글자는 안 되겠다. 여기서 들락날랑 하죠. 들락날랑 하는데 앞쪽보다도 뒤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거겠죠. 그 꼬리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어? 아, 거자. 자, 요렇게 해서 오랜 옛날부터, 그죠? 아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다? 굴집에서 살았다. 그죠? 굴집입니다. 이거는 이 그런 굴집에서 본떠가지고 요렇게 나온 건지, 여기는 얄팍하죠. 여기는 두터운 산이니까, 산, 동굴이니까. 동굴 같다 위가 두텁잖아요. 그죠? 위가 두텁지 않으면 동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산 속에 이렇게 해서 구멍 뚫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런 굴집 같은 형태에다가 여기다 마침내 뭘 뚫은 거예요? 연통이죠. 추운 겨울에.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열어뒀다 그러면은 여름이나 그 다음에 겨울에, 여름에 비 많이 오면 뱀들도 들어올 것이요. 호랑이도 들어올 것이요. 다 들어올 겁니다. 다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약한 자는 죽임당하죠. 다 먹힙니다. 그래서 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뭐가 하나가 있죠. 불. 예, 불을 쓰는 겁니다. 인간이 불을 쓰면서 안에다가 불을 피워놨더니, 그다음 여름에 비만 오면 춥기도 하고 겨울도 춥기도 하지만, 자, 추위는 둘째치고라도 먼저 맹수를 쫓아내는데 이것만큼 좋은 거 없죠. 벌레 쫓아내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건 연통을 피운 집입니다. 그냥 연통을 달아는, 그 옛날에 뭐 연통이 안 달았지만 뭐 앞에다 이래저래 막아놓고 위를 이만큼 벌려놨겠죠. 그래서 이 굴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없는 집들은 이건 뭐예요? 그냥 언덕한이죠. 굴러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주역에 뭐 괴 이렇게 보고 나서 정식으로 집 지은 것은 지붕이 있죠. 그 다음에 좌우 위로 보면 뭐가 있어요? 굴뚝이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예요? 간머리가 아니라 얘가 진면이 되죠. 진면이 되고 이거는 덮을 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덮는 거. 사람이 사는 집에는 반드시 뭐냐면은 굴뚝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결되면 참 쉬운데,
머리는 다 컸고 공부는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전부 다가 그냥 이렇게 뒤틀리고 꼬인 것들만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다 보니까 글자를 보고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번을 써라 그러면 알 것이라 근데 그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100번을 읽으면은 수거 뭐죠? 100번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한다? 아이고 그 천자문 그것도 맨 앞쪽에다 뭐 써놓은 게 있는데 어디다 주석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원래 누구냐면은 누가 와서 이 사람이 그 저기 뭐야 저 이름들이 한 뭐 자꾸 뭐 주역 가르쳐 달라 뭐 가르쳐 달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야 앉아서 가만히 스스로 혼자 100번 이 외우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진다. 독서 100편의 자연. 절대로 독서 100편 의자연 안 됩니다. 이런 이치 정확하게 알면서 봐야 아 자동적으로 의자연이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 그 원문에 그래요. 그게 하도 이제 귀찮으니까 그 알아서 그냥 혼자 있다 보면 저절로 깨우쳐져. 깨우쳐주기는 뭘 깨우쳐져. 자, 그 다음에 좌여신은 그래서 앉아 있는데 시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에는 시동은 지금처럼 지금은 제사상을 딱 놓으면은 위패를 모셔놓죠. 예전엔 그 위패를 모시지 않고 그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혀놔요. 나이 집안에서 한 7살짜리 정도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순수와 깨끗한 그런 아이들 하나 딱 갖다 놓는데 실은 얘한테는 고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 차려지면은 걔 이제 혼이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 왜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이 깨끗한 사람한테 깃들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제 끝나자마자 제의를 먼저 바깥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쉬게 하는데 아무튼 후대는 이게 없어진 풍습입니다. 좌여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앉아있는데 시동처럼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좌시승야라라고 하는 거죠. 바치의 그자리에서 앉아서도 뭐예요? 앉아서도 때때로 익힌다라는 것이죠. 때마다 앉아서도 때때로 익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여제는 바로 서 있는데 재기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습예라. 이거 역시 서 있다라 서 있는 것조차도 거기에 맞춰서 때로 익힌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앉을 때나 설 때나 다 그로 바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 배웠던 것들이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구나 아니면 참 막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등등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자태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때때로 잘 그저 때 맞춰서 잘 익혔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아니 되는지가 바로 다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하나 행동거지에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면은 또 내가 이만큼의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령 낙화와 관련된 그 밑에 있는 주석을 보면은 붕이라라고 하는 것은 동유라 같은 물이라 그냥 비슷한 물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 박내면 즉 근자를 가제라. 멀리로부터 바야흐로 온다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죽이나 그러겠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신망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정자는 이선 급인이 신종자 중이라 그래서 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미치면 이때 선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도를 이어받아서 그죠 그 도를 따라서 그죠 그 도의 근거에서 사람에게 미치면은 신종자 중이라 그래서 믿고 따르는 자가 또는 뭐 진실로 따르는 자가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부사로 해석해서 진실로 따르는 자가 중이라 많아지는 이라 그러므로 가락이라 락으로 읽어야 되겠죠. 가의 즐거움이라 열이라고 하는 열은 재심이요 마음에 있고 악은 주 발산하여 그 다음에 이 발산을 주장한다. 주로 발산돼 음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리를 내고 악이라고 하는 건 또 춤을 추는 것이고 악기 연주가 되는 거니까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발산하는 것을 주장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외라 바깥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열이라고 하는 건 정자요의 해석도 틀리죠. 열은 재심이라 마음에 있다라면 뭐라고 읽어야 써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열이다라고 할 때 말씀 원자를 쓰면 역시 똑같이 악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것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되죠. 글자를 알면 정확하게요. 그래서 아 이런 경우들은 좀 잘 좀 쓰시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봐주려면 아 이분 쓴 거는 그때 열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근데 요게 지나치면 절대로 마음에 못 담아두잖아요. 그저 그냥 기뻐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둘 다가 그래서 열이나 낙이라라고 하는 것은 다 바깥으로 발산되는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부지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 주자가 온이라고 하는 것은 함노이라 그래서 노함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심에 속에다가 노함을 품는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마음속이 지금 부글부글 부글부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이라고 하는 것 글자 글 뭐예요?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지금 빙글빙글 도는 상황이죠. 이게 사람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태극도에 바로 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인자를 쓴 까닭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기운에 나아가죠. 그래서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그런 모태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모 안이다면 그 그릇 안에서 더운 공기 더워진 물은 위로 가고 찬 공기는 내려가면 점점 데펴지는 겁니다. 그 성질이 나서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지금 끓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온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물 숫자 대신에 마음 심자를 써서 속이 지금 부글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군자는 성덕지 명이라. 아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왜 굳이 또 이렇게 하면 야 도대체 이 뜻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하면서 이제 자기들 느낀 바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거죠. 군자 성덕지명이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을 이루는 것을 일컫는 말이고 급인이 낙자는 그래 다른 사람에게 미치어서 그것이 이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순이 이하고가 되죠. 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고 쉽다라고 쓸 때는 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역자를 그래서 부지 불온자는 그 다음에 그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는 자는 바로 이 맞이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지 아니한 것을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성내지 않은 것은 여긴 아니라 그걸에서 거슬려서 그게 거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라 그냥 그걸 내가 역자는 또 맞이한다라는 뜻인데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맞닥뜨려서 어려움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라야 오직 성덕자라야 덕을 이룬 자라야 능하니라 연이나 덕지 소이 행은 그러나 바로 덕이 이로써 이룬 바는 영유학지 정습지 열 열지 심이 분리언이라 그래서 덕을 이룬 바라라고 하는 것, 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고 학지정, 배움의 발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요 말씀은 좋죠. 배움의 발음. 애초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웠으면 이렇게 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덜 느꼈을 겁니다.